그래가지고서 아주 좀 내가 처음 연결하고 여러 사람들 놀아주고 그랬어요. 윤인학 씨에게는 또 하나의 훌륭한 퇴비 생산소가 있다. 음식물 쓰레기를 텃밭과 함께 발효시켜 유기농업의 부엽토로 이용하는 것. 냄새도 안 나요.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죠. 내년 가을쯤 되면 이게 퇴비가 완전히 되겠죠? 가을쯤 되면? 요거야 뭐 어디다 줘도 못 주겠어요. 생활 속에서 환경 자립을 몸소 실천하다 보니 이제는 환경 전문가가 다 됐다. 이런 거 이제 갖다가 무기물은 다 재활용, 유기물은 다 발효. 그러면 쓰레기가 없어지죠. 일이 온다. 이 집에서 그냥 버려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생활하면서 나오는 오수도 직접 만든 정화조에 모은 후 샌드필터를 통해 정수한다. 유기물이 여기 쌓이면 뭐 여름에는 이게 발효가 되게끔 해주세요. 양이 좀 줄이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모래니까 요것만 싹 걷어가서 밭에 주면 돼. 이렇게 여과된 오수는 활성탄이 들어있는 여과기를 거쳐 맑은 물로 정화된다. 네, 전기동제 없이 그냥 자연 배수. 네, 자연 처리. 아까도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낮은 거예요. 저기서 해서 모래 밑으로 해서 또 거기서 또 낮추니까 내가 찾은 높이가 여기야. 봄이 되면 이 물은 다시 이곳저곳 쓰임새를 갖게 될 것이다. 이 물을 떠서 여기다 모터를 달아가지고 물을 주는 거예요. 아, 농업용소.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그 질소 성분도 들어있고 완전히 되지는 않았으니까 질소 성분도 들어있고 비료로서는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 저에너지 무방류 주택을 실현한 윤인학 씨. 덕분에 그가 꿈꾸는 삶의 방향도 명확해졌다. 앞으로는 우리가 에너지 자립해야 되고요. 그래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그다음에 환경 자립해서 주변 환경에서 2차 오염을 일으키지 않고 생태계와 공존하고요. 나머지 하나는 식량을 자립해서 자기 소득에 대해서 맞춘 아주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돼야 되겠죠, 앞으로. 환경과 건축, 삶이 하나 된 자연 친화적 주거 공간. 친환경 저에너지 주택은 지구 온난화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네, 패시브 하우스는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30평형대 아파트, 그러니까 105제곱미터 기준으로 월 평균 관리비가 27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조사가 됐는데요. 그중에 반 이상이 에너지 공급 비용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패시브 하우스가 보급되면요, 난방, 가스, 전기, 수도 이런 에너지가 제로가 돼서 현재 관리비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은요, 10년 후에 우리 생활을 변화시킬 10대 미래 유망기술 중에 하나로 에코에너지 제로 건축을 꼽고 있습니다.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과 상상력이 결합된 기술인 만큼 에너지 제로 기술에 대한 중요성은 앞으로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은 생명이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